선수의 또 대결도 볼만하고요. 박관윤 선수 미들 점퍼 들어갔습니다. 3x3에서도 좋은 활약 펼쳐주고 있는데요. 멋집니다. 자, 인플레이 된 상황이고요. 네. 자, 이채용과 포스터 뭐 좋아요. 아, 지금 턴 동작이 너무나 빨랐어요. 너무나 빨랐어요. 체격과 어울리지 않게. 네. 아, 양 선수 모두 지금 수비. 김준성 외곽 곧바로 던졌는데요. 아, 외곽까지 지금 시도를 하면서. 네. 김남건이 그냥 가만 두. 코로나19가 참 너무나 미운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외곽. 네. 로켓 등공 리바드 과정 박관윤. 아, 좋아요. 돌면서 올려놓습니다. 김남건 페인트 동작 이후에. 어호! 엔드원! 자, 지금. 자, 외곽 김상훈 안쪽 투입. 김준성 포스트업 돌면서 왼손 얹어놓습니다. 아, 위협적 판정이 나왔는데.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에 또 최영원의 등장. 그렇습니다. 점수는 9-9. 오른쪽 외곽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최영원 좋은 리바운드였고요. 자, 빠르게 스피드를 올리고 있는 에치렌 터카 들어갑니다. 엔드원. 자, 지금은 중심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3-9 넉점 차로 앞서나가는 H랜 터카 열렸는데요. 안쪽 투입. 아, 아, 좋은 패스예요. 이채훈 침착했네요. H랜 터카는 현재 4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면서. 자, 이 득점은 좀 크네요. 네, 미들슛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좋네요. 자, 박가륜의 패스 그리고 DSB와 GI 옵션의 경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네, DSB의 공격. 박내훈. 박내훈 에어볼. 다시 박내훈 재차 시도 이번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팔로우 득점으로 전상용이 1득점을 성공을 했습니다. 아, 조금 미끄러졌는데요. 그 이전 경기에서 선수들이 넘어지는 장면이 좀 있었기 때문에 프로가 조금 미끄러운 것 같아요. 자, 현재 DSB가 한 점 득점한 상황. 안쪽 투입. 다시 밖으로 빼주는 과정에서. 아, 시도는 좋았는데요. 예. 아, 조금 아쉬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GI 옵션이 이제 이번 비발디 파크 투어 KXO 리그 팀들의 경기에서 지금 경기가 첫 경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한 경기를 치른 DSB보다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대신에 또 상대방의 경기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지금도 턴오버가 발생이 됐는데 아무래도 그 코트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이네요. 자, 골 밑으로 전상용 올려놓지 못합니다. 다시 외곽 양준영 우중간 2점슛 시도 리메만큼 높게 떴는데요. 리바운드 싸움에서 GI 옵션이 가져왔습니다. 양준영 불발. 박내훈 선수가 지금 통증을 크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럴 때 경기를 중단을 해야죠. 네. 자, 지금 경기 중에 머리 쪽에 접촉이 지금 좀 발생이 됐어요. 박내훈 선수가. 아, 그리고 어깨 쪽에도 조금 통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지금 느린 장면이 나오는데요. 볼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는 중심을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깨 쪽에 지금 통증을 좀 호소하고 있는 그런 박내훈 선수입니다. 이런 장면에서 어깨가 탈골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종종 발생이 되죠. 여전히 박내훈 선수가 크게 통증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양팀의 라인업 DSB 곽희훈, 박내훈, 남궁준수, 정상용 그리고 GI 옵션은 양준영, 임창무, 조이태, 이승훈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교체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네. 자, 이제 다시 DSB의 공격으로 경기가 속개가 되겠습니다. 박내훈 선수가 괜찮다는 그런 입모양은 있었는데 여전히 통증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의도적인 건 아니었고요. 네. 경기 중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어요. 자, 손끝에 걸렸고 그리고 외곽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가져오는 곽희훈. 곽희훈의 2점 슛 불발. 터치아웃이 발생이 됐고요. 자, 그리고 GI 옵션은 양준영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페네트레이션. 자, 오른쪽 코너 스텝백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두 점 차로 앞서 나가는 GI 옵션. 자, 이 장면이었죠. 깨끗하죠. 네. 박내훈 던졌는데요. 자,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이승훈 이번에도 외곽. 자, 이승훈 선수가 연속적으로 두 개의 2점 슛을 성공했습니다. 자, 경기 초반 분위기는 GI 옵션이 확실하게 이끌고 가고 있네요. 네. 양준영 앞에는 박내훈 하이포스트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전상용. 아, 지금 DSB가 제1경기에 의해서 지금 두 번째 경기에서도 좀처럼 좀 득점의 활로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주득점원인 박내훈 선수가 컨디션이 완전치는 않아 보여요. 자, 골밑 전상용. 자,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우선 전 경기에서도 DSB. 아, 말씀드린 순간 또 조이태 2득점. 네. DSB의 박내훈 선수의 이 외곽과 이강호의 외곽 대결이 있었는데 박내훈 선수가 쉽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박내훈 선수 같은 경우가 조금 그 슈팅에 대한 기복이 있어요. 예. 뭐 지난 그 두 차례 대회에서는 정말 고감도의 2점 슛 득점으로 현재 지금 1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오늘은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네요. 짧게 핸드오프 양준영 그대로 던졌습니다. 에어볼. 아, 예. 님의 많이 벗어났죠? 네. 공격권은 DSB에게 흘러갔습니다. 아무래도 첫 경기다 보니까 감각이 조금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GI 옵션은 지금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득점에 성공했던 전상용, 조이태, 임창무 빙글 돌면서 던졌는데요. 안 들어갔습니다. 아, 전상용이 지금 리바운드 가담이 상당히 높아요. 박내훈 이번에도 불발. 아, 지금 박내훈 선수가 지금 슈팅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강한 충돌 이후에 박내훈이 박내훈 선수가 그 공격자 반칙을 좀 유도하는 그런 수비 형태를 보여줬지만요. 그 이전에 반칙이 이루어졌다라는 심판의 판정입니다. GI 옵션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양준영. 자, 아, 곽희훈 선수의 반칙이군요. 볼과는 상관없는 지역이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궁준수 선수와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전상용 선수 그리고 남궁준수까지 높이가 있는 두 명의 선수가 있는 DSB입니다. 양준영 높게 뜬 공 리바운드 전상용. 자, 남궁준수가 박내훈에게 반패스 전상용 그리고 남궁준수 어렵게 자, 좋은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모처럼 매끄럽게 득점 루트가 형성이 됐네요. 네. 아, 양준영 와드 그리고 오픈. 왼쪽 오픈 이승훈 외곽 들어갔습니다. 자, 이승훈 선수가 지금 현재 코트에서 가장 핫한 2점 슛 감각을 뽐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DSB 전 경기에서도 이 외곽에서 이강훈 선수를 상대했다면 이번에는 GI 옵션 이승훈 선수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이솔레이션을 시도하고 있는 양준영인데요. 아하.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외곽 박내은 빠르게, 그리고 이번에도 강한 충돌. 자, 조이태 선수가 슈팅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네. 반칙이 발생되고 말았어요. 자, 어떻게 보면 박내은 선수 2점 슛에 대한 0점을 조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자유투로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수는 5-9, 넉점 차가 나고 있는 상황. 1구 들어갔습니다. 자, 2구까지 성공하게 되면은 9-7까지 가시권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박내훈 2구도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점수는 2점 차. 임창우의 바운드 패스, 양준영. 자, 지금은 전상용의 손끝에 걸렸죠. 지금 패스 길이 좀 보였기 때문에 네. 전상용 선수가 예측을 하면서 차단을 할 수가 있었죠. 전상용 선수도 뭐 동호회 농구에서는 거의 뭐 신적인 존재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좀 나이도 많이 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체적인 기능이 조금 저하가 됐는데요. 네. 한참 전성기 때는 정말 좋은 경기력 많이 보여줬습니다. 아, 오늘 박내훈 선수, 아, 정말 본인에게는 풀리지 않는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뭐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본인의 컨디션을 회복하기를 바라겠고요. 네. 만약에 경기가 이대로 끝난다면 아마 가장 오늘 잠 못 이루는 선수가 박내훈 선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기록만 보더라도 박내훈 선수 2라운드까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 지금 제가 네. 박내훈 선수의 슈팅 모습을 보면 원래 본인의 지금 터치 감각이 아니에요. 힘이 너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실력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 슈팅을 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상당히 좋은 박내훈 선수인데 네. 오늘은 그것까지는 좋은데 마무리가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내훈 돌면서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GI 옵션. 자, 지금 여러 가지 공격 루트로서 득점을 하는 활로를 찾고 있는데요. 네. 여의치가 않네요. 자, 외곽 빼준 뒤에 양준영. 양준영 안 들어갔습니다. 박희윤. 아, 지금 다시 한번 곽희훈. 아. 엔드월이 선언됐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네. 자, 하지만 이것 자체가 이제 DSB로서는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DSB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경기가 되고 있진 않지만 스코어적으로는 네. 그래도 아주 좋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GI 옵션 역시나 득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준영 선수가 지금 외곽에서 좀 부진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GI 옵션은 좀 약점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박내훈 안쪽 투입. 전상용 포스트업, 그리고 돌면서 골 밑 해결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득점을 만들어냈네요. 네, 조이태 흔들면서 조이태 얹어놓지 못했는데 임창훈 리바운드, 라인 크로스입니다. 아, 정말 적극적인 리바운드 참여를 했지만 네. 라인이 그걸 막고 말았습니다. 작전 시간 요구하는 GI 옵션이네요. 자, 점수는 10-9, 한 점 차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남은 경기 시간은 3분 27초입니다. 이제는 조금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GI 옵션이 현재 팀 파울 개수가 6개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DSB는 충분히 공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양 팀 모두 지금 경기력 자체가 서로 다 만족스럽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또 이런 경기도 있고 저런 경기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팀원들이 힘을 모아야겠죠. 강팀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려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강팀의 반열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경기 재개됐고요. 남궁준수. 아 지금 아주 슬립 커팅에 의한 좋은 득점 만들어낸 DSB. 하지만 양준영의 2점 슛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준영 앞에는 곽희윤. 오펜스 파울 스크린 반칙입니다. 예. 자 이런 부분들이 박래원 선수가 공격자 파울이라고 심판 액션을 본인이 취해주네요. 네. 자 곽희윤. 자 이수근의 손에 걸렸는데요. 곽희윤 선수가 상대 반칙을 유도하고자 좀 림 가까운 곳까지 끌고 갔지만요 완벽하게 브라킹에 저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페이크 동작 이후에 오른손 어우 자 얹어놓는데 성공했고 두 선수가 충돌을 했지만 빠르게 일어섰습니다. 정상적인 신체 접촉이었고요. 네. 자 11대 9 석점차 외곽 2점 양준영. 자 지금 7분 20초 만에 양준영의 2점 슛이 림을 통과하면서 한 점차까지 접근을 했고요. 자 그리고 변상용이 또 두 선수를 앞에 두고 반칙을 얻어내면서 자이투 선상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계화면 좌측 하단에 이제 람보르기니의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자 지금 뭐 기사에도 나왔지만 네. 저희도 언급을 해드렸지만요. 와 흔히 볼 수 있는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슈퍼카인데요. 네. 근데 지금 벌써 무대가 선명하게 빨간과 노랑. 아 저도 이거 중계 끝나고 가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저는 타보려고요. 자, GI 옵션의 공격 외곽 조금 먼 거리인데요. 짧았습니다. 양준영이 재차 비슷한 지점에서 슈팅을 시도했는데 네. 림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DSB가 조금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진행할 수가 있겠어요. 박래훈 안쪽 투입 전상용. 전상용 어렵게 다시 공격 리바드 가져왔고 그리고 옆쪽에는 남궁준수가 있었습니다. 자 높이를 이용한 공격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DSB예요. 네. 점수는 15대 11. 조이태 2점 슛 불발. 박래훈 살려냈어요. 전상용 그리고 왼쪽 박래훈 오른손 오호. 자 박래훈이 살아나면 DSB는 좋아집니다. 네. 양준영 와이드 다시 오픈? 외곽으로 빼줬고요. 아 지금은 던졌어야죠. 네. 지금은 자, 던졌어요. 타이밍을 놓쳤던 조이태. 전상용. 자 미스매치인데요. 못 끌고 들어가는데요. 시간이 없어요. 외곽 남궁준수. 아하. 자크라 바이올레이션입니다. 자 우선 너무나 샤크라게 이제 쫓겨서 던졌기 때문에 정확한 릴리스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자 이러면서 DSB가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1분 32초 남아있는 상황에서 5점차 리드를 하고 있는 DSB. 오늘 저희가 앞서 경기를 중계를 하면서 모두 경기 시간을 10분을 다 사용한 경기는 없지 않았나요? 제 기억으로도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네. 아마 이 경기가 첫 번째 경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뭐 DSB 끝내면 또 끝낼 수 있는 스코어입니다. 뭐 박래훈 선수가 이전 슛 한 두 방 정도 시원하게 네. 보여준다면 뭐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죠. 자 그리고 현재 스코어 자체는 이제 이승훈 선수 GI 옵션의 이승훈 선수에게도 상당히 또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는 아하. 상황인데요. 양준영 선수가 예. 지금 이전 슛을 시도하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볼핸드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GI 옵션의 이승훈 선수가 오늘 외곽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줬는데 현재 스코어는 5점 차로 리드를 당하고 있습니다. 경기 중반 이후로 보이지 않았는데요. 네. 아, 저 슈팅 감각을 조금 잃어버린 것 같아요. 박래훈이 박래훈 비하인드 백. 네. 저게 통과가 됐다면 멋진 플레이가 될 수도 있었지만 상대 수비가 알아챘죠. 네, 이제 경기 시간은 58.4초가 남았습니다.
박래훈 2점 슛. 아, 오늘 박래훈 선수 2점 힘드네요. 안 들어갔고요. 리바드 싸움. 박래훈 선수는 최대한 빠르게 이제 본인의 슛 감각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잠깐 그 쉬는 시간에 박래훈 선수가 저한테 좀 어드바이스를 요청을 했는데요. 네. 제가 본대로 뭐 얘기는 해줬지만 좀처럼 감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중간 이승훈. 자, 우선 조이태가 해결을 해줬습니다. 자, 투 포지션까지 만들어놨고요. 네. 자, 2점 슛 두 방이면 동점까지도 GI 옵션은 가능합니다. 아하.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턴오버. 자, 이렇게 되면 GI 옵션으로서는 기회예요. 빠른 시간 안에 공격 시도를 해서 성공이 된다면, 자, 수비적인 부분에서 적극성으로 스틸을 시도해야 될 그런 그 상황이 있는데요. 아, 곽기훈 선수 노련하네요. 네. 또 DSB가 현재 우리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맥을 끊는 그런 반칙을 적절히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양준영 안 들어갔습니다. 자, 조금은 어렵게 들어갔네요. 아, 시간이 좀 부족해 보이죠? 그렇죠. 아, 서두르지 않고. 예. 박래훈. 자, 1초. 자, 이렇게 두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DSB와 GI 옵션의 경기 최종 스코어 16-13으로 DSB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경기 시간을 모두 사용한 두 팀의 경기였습니다. 양 팀 모두 조금 아쉬운 경기력이었지만요. 네. 포스트의 장악을 DSB가 하면서 힘겹게 또 1승을 가져가는 그런 경기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